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이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실천 약속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31.5%에 불과합니다. 구청장님이 그 해에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고 싶은 사업을 자신의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예산이 50억도 채 되지 않는다는. 서울시는 우선 내년부터 총 2,862억 원에 달하는 시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평균 119억 원가량 지원받는 것인데 현재까지 행정 수요 대비 97.1%에 불과한 재정 여건을 100% 수준으로 보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연말에 우리가 긴급하게 막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가 빚을 내서까지 자치구를 지원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태는 이제 앞으로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시의 정책과 사업이 자치구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치 영향 평가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정책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자치분권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자치구의 권한 확대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치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되면 물론.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중앙정부와의 협조는 과제로 남습니다. 자치단체 조직 구성이나 생활 밀착형 행정 부문에서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